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정확하게 100일 남았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10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신문 일면 기사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총선의 승패를 가를 5가지 요인을 꼽아서 일면에 게재한 신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이 매일경제를 보면은 일단 제목은 절반이 무당층 20대 올 총선에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사 중에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한 대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대목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로 2030 세대의 표심. 두 번째, 신당의 파괴력. 세 번째, 한동훈 효과. 네 번째, 공천 물갈이. 다섯 번째,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2030 세대의 표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를 다 참고를 한 겁니다. 20대, 특히 20대들, 아직 어느 당을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세대에서도 40대, 50대, 60대, 그 뒤, 뭐, 어르신들까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 비율은 늘 있게 마련인데요. 그 현상이 유독 20대에 두드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직 어느 당을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 젊은 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총선의 승패를 가늠하는 한 가지 지표가 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당 파괴력. 이것은 지금 이낙연 1월 4일 날 신당 창당하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고, 이준석, 이미 탈당해서 신당 곧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들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질 것인가. 지금 이런 거건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둘다한 자릿수 지지율밖에는 못 갖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상승할 경우에, 그럴 때 신당이 변화 요인이 될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는 파괴력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 다음에 한동훈 효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컨벤션 효과.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키포인트는 한동훈 효과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수그러들 것인가? 아니면 점점 중도 외연 쪽으로 확장될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번째, 이 공천 물갈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선거는 여야 할것 없이 어느 쪽이 더 감동을 주는 국민들께서 한껏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참신하고도 능력 있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물갈이를 어느 당이 얼마나 더 감동적으로 과감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것은 총선을 이제 2016년에 했던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서 그 말썽 많고 탈도 많았던 위성 꼼수 정당을 만들어냈던 지금의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 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야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그렇게 하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튼 정치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총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 요약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젊은이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두 번째, 튕겨쳐나간 신당, 여야가 다 하나씩 있지요? 그 신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어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세 번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위원장 그 효과가 언제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공천 물갈이, 어느 당이 감동적으로 하느냐, 과감하게 하느냐. 다섯 번째가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할 겁니다. 네, 2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겨레신문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 이제 총선이 정확하게 100일 남았다. 승패가를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첫 번째는 윤정권 심판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세 번째는 한동훈 차별화. 네 번째는 이재명 리스크. 다섯 번째는 신당 파괴력. 이렇게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뽑은 다섯 가지 총선 승패 요인이 좀더 자극적이죠? 그렇죠? 네. 첫 번째를 보면은 윤정권 심판론.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살펴봤더니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원론, 정권 지원론이 조금 앞선 상황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따라서는 정권 심판론이 월등하게 앞선 그런 여론조사를 내놓은 신문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너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거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오차 범위 내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김건희 부정 여론,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부정 쪽이 긍정보다 크게 많다. 그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동훈 차별화 이렇게 말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동훈 효과 그겁니다. 한동훈 컨벤션 효과에서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게 될 공관위원장 선정이라든지 선대위원장 선정이라든지 또는 당직 인사 아울러서 중도층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연달아 내놓느냐, 또 공천 물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차별화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총선 판도를 어느 날 갑자기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지금 재판을 세 가지 받고 있고, 수사를 받는 것이 서너 가지 됩니다. 다 합하면 예닐곱 가지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그 1심 판결이 이재명의 죄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타격, 이것이 감당 못할 만큼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뭐 징역형으로 선고받을 경우에, 물론 강성 지지층이 역으로 결집하는 그런 역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타격감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신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신당 파괴력, 이것을 꼽았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총선 승패 요인, 여러분도 아마 다섯 가지 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